바로 보동아. 걸렸어요. 어? 누가? 뭐야? 예? 윤서가. 어? 기준이요? 기준이요? 주단태! 주단태! 형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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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 의원한테 끌어옮기십니다. 야! 아, 우리 고동아니 지금 윤석이 이번에 예능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근데 듣자 하니 은석이가 그 고동 역할 말고 주단태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주단태 역할을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정말 확인하고 싶네요. 네, 확인해 주시죠. 오! 자, 왜냐면 주단태 씨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단태 씨는 이런 이야기가 들림이 예민한 포지션입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기준 씨가 특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숨은 진행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아, 진짜요? 예.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정도 네. 질문은. 아, 맞나? 예! Yeah! 아, 그래요. 맞습니다. 가시지. 예, 가시지. 어떤 분이 어떤 질문 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 네.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로건이 구호동 말고 네. 또 다른 만약에 네. 다른 역할이 있으면 탐나는 역할이 네네. 있다. 네? 만약에 제가 이제 10살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이제 내공이 쌓였을 때 네. 주단태 역할을 한번 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네. 익살스러운 그런 반전 이성적인 예. 그리고 냉철하면서도 소름 돋는 그런 연기 있잖아요. 제가 또 악역을 또 많이 해왔었어가지고 예. 네, 약간 광기 어린이 그렇게까지 가는 그런 연기를 조금 좋아하긴 해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키스신 키스신 저희 기준이 형 거의 뭐 만인의 남자 네 거의 뭐 예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데 미쳤어? 모르겠어 제작자라는 소문. 근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얼핏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투자했어요? 거의 전 출연진과 네. 키스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 출연진 맞죠. 네. 여자 나왔다 하면 키스. 죄송합니다, 형님. 아, 너무 부러운 역할입니다. 부러운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와전돼서. 네. 네. 네.